이어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이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산소의 역할을 봤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실제적인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이걸 이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산화하려고 하는 건 뭐에 의해서? 산소에 의해서 나온 거라 했잖아. 뭘 기준으로? 산소의 결합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산화와 환원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결합 여부로 본다면 산소에 의한 산화는 반응이 우리가 산소에 의해서 보자면 산화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산소와 분리되는 반응.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산화 환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산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네요. 선생님 오늘 월요일이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초예요? 네, 초입니다. 초. 연소 반응? 아니, 네, 연소 반응을 볼 건데 어떤 식으로 연소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양초가 하나 있어. 이 양초의 연소 반응인데 내가 양초에다가 뭘 할 거냐면 구리 조각이잖아요. 구리 조각을 구리를 하나 구해왔어. 이게 뭐냐면 이게 구리 조각이에요. 구리 조각을 이렇게 쇽 이렇게 넣었습니다. 쇽 넣었어. 그럼 구리 조각이 어떻게 될까? 파랗게 돼요. 파? 아? 죄송합니다. 검게 변합니다. 검게 변해요. 아, 그래? 검게 변합니다. 막 물은 거지? 왜 검? 그거는 물에 녹였을 때, 물에 들어갔을 때 푸르게 변하죠. 뜨거운 구리. 물에 들어갔을 때요? 아니요. 구리 이온은 물 속에 들어가면 푸른색을 띠게 돼 있어요. 아니 뭐 그 약간 저 구리 색깔인데 이렇게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다 불 가까이 하면 막 파랗게. 그래요. 그건 이제 불꽃 반응이었나 본데. 불꽃 반응. 구리 조각을 이제 넣고 이제 태워. 그러면 이제 불꽃색이 이제 바뀌면서 연소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 가지고 연소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산화 환원 관계를 정리해볼게요. 자, 붉은색의 구리 조각을 넣게 되면 이게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산화구리라는 검은색으로 바뀌는데. 자, 먼저 겉불꽃에다가 구리를 넣습니다. 겉불꽃에다가 구리를 넣게 되면 구리는 CU죠. CU 두 개의 CU를 뭐 산소와 연소 반응이 일어나요. 연소가 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까? 이 CuO라고 하는 이 CuO 얘가 뭐냐면 이름이 뭐냐? 산화구리 2라고 해요. 산화구리 2. 원도 있어요. 네, 원도 있습니다. 구리가 여기 2라고 하는 건 의미가 뭐냐면 구리가 이가 양이온이다라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다음 어디 넣었냐면 속불꽃에 넣어요. 속불꽃. 겉불꽃이랑 속불꽃이 뭐 그 온도만 다른 거 아니에요? 온도만 다른 게 아니라 겉불꽃 같은 경우는 바로 밖에 산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 바로 반응이 가능해요. 속불꽃은 산소와 결합할 수가 없어. 산소가 부족하죠.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잖아요. 속불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이제 만들어진 이거 있잖아요. 산화구리. 산화구리를 넣었어. 두 개의 CuO를 넣었고 여기 이제 산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름. 이 양초가 연소가 되면서 나오는 그름. C. 그름이라고 하는 C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여기는 산소 있잖아. 이걸 탄소가 가져가 버립니다.
여기 있는 산소 있죠? 네. 산화구리에 있는 산소를 이 탄소가 들고 가버려요. 들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CU와 그 다음에 CO2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아 그러면 그 검은색 된 게 사라져요? 네, 다시 이제 붉은색의 구리로 돌아와요. 아 그러면 이렇게 넣는 순간 불꽃이 이렇게 됐다가 속도가 되면 다시 됐다가 그 상태로 불을 확 끄면은 빨갛게 나온 거예요? 아 그치 바로 이렇게 좀 이게 바로 이렇게 샥샥 바뀌는 게 아니라 좀 가열시키는 시간이 좀 있어야겠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CU 있죠 CU 네. 여기 CU가 여기 보니까 뭘로? 산화구리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 산소랑 결합했지? 이거 뭐가 됐다? 그치 산화가 일어났더라 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탄소는 어때요? 탄소를 얻었지? 네. 그럼 여기는 뭐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아니 산화 그치 여기서 산화가 일어났구나 그치? 근데 여기는 CU 산화구리는 여기는 산화구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 원래 CU로 돌아왔지. 산소랑 분리가 됐잖아. 네. 이건 뭐가 됐다? 환원. 아 그렇구나. 환원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게 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산화 환원 반응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러한 반응이 하나가 더 있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아까 우리가 철에 재련할 때 이제 잠깐 나왔던 화학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산화철이거든요. 산화철. 자, 철의 재련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철의 재련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인데 어느 과정이냐면 자, Fe2O3 얘가 누구냐면 산화철이에요. 산화철, 철의 재련. 여기 지금 쓰이고 있는 거는 얘는 뭐냐면 뭘 쓰냐면 산화철 3라고 하는 걸 씁니다. 산화철 3라고 하는 걸 써요. 삼과 양이거든. 이 산화철을 뭐와 반응시키냐면 세 개의 CO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있는 산소가 일로 옮겨가. 그럼 뭐만 남아? 철만 남죠. 두 개의 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산소를 받았잖아. 네. 3, CO2.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반응 속에서, 자, 보자. 먼저 산화. 아니, 환원부터 볼게요. 여기 있는 산화철은 지금 어떻게 됐어? 산소를 얻었어? 잃었어? 잃었어요. 잃어서 뭐가 됐어? 산화. 철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과정이다? 환원. 이렇게 그치. 환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반해 여기 있는 일산화탄소는 지금 어떻게 됐어? 그 산소를 산화. 얻었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서 뭐가 됐구나? 산화가 되었구나. 모든 식에는 산화와 환원이 있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반응들이 산화환원 반응이 많은 건 사실인데 모든 화학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은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산화 있는 그렇지. 환원도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환원이 안 보이지. 왜 안 보일까? 잠시만요. 여기 환원이 왜 안 보일까요? 그 산소가 분리되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치. 여기 두 개가 붙어 있었잖아. 네. 근데 어떻게 됐어? 하나가 됐죠. 산소가 원래 산소끼리 붙어있는데 산소가 분리됐잖아 서로. 네. 그럼 이건 무슨 관계야? 환원. 환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군. 산화 환원의 동시성에 대한 거는 이따가 전자 이동하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네. 꽤 캐치가 빠르시군요. 아 그래요? 캐치가 빠르시군요. 그래서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리를 연소시켰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화 환원은 산소의 이동에 의하여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산화환원을 정의해 볼 수 있어. 뭘 가지고? 산소의 결합 여부를 가지고. 근데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반응은 그럼 산화환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써야 되지. 근데 산소가 없는 반응에서도 우리는 산화환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정리하는 거냐? 이번엔 전자의 이동 여부를 가지고. 전자의 이동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산화환원을 뭘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전자 이동에서 산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자를 잃는 반응, 잃는 것. 그 다음에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네. 이게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지 보면서, 그럼 일단 중요한 건 산소는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산소 없는 반응을 하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산소 안 들어가는 반응. 자, 여기 비커가 하나 있고요. 이 비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 묽은 염산이 채워져 있어요. 묽은 염산이 채워져 있습니다. 묽은 염산의 화학식은 HCl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 여기다가 쓱쓱쓱쓱. 얘는 뭐냐면 마그네슘 조각이에요. 조착이 아니라 조각이죠. 아니 조각이죠. 이렇게 넣어줬어.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산에다가 우리가 금속을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 수소기체의 발생.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산화환원 관계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리를 해볼까 해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 여기 뭐 있었어? 묽은 염산이 있었죠. 그치? 여기에 뭘 넣어줬다? 마그네슘을 넣어줬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리를 바꿔요. 마그네슘이 누구 자리로 가냐면 수소 자리로 가요. 그래서 MgCl2. 그래서 수소는 자리를 뺏기니까 지들끼리 뭉쳐서 날아가 버려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인데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마그네슘은 어떻게 됐어? 원래 마그네슘의 반응입니다. 마그네슘 원래 원자 상태로 왔지.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됐어? 이가 양이 됐잖아. 양이 되려면 어떻게 오는 거야? 마그네슘이 뭘로 바뀌었다? 마그네슘 이온으로 바뀌면서 전자를 몇 개 버렸다? 두 개의 전자를 버렸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그치? 그럼 이 버린 전자는 누가 받았을까? 이 버린 전자는 누가 받게 되었을까? 봤더니 수소가 원래는 1가 양이었는데 여기는 아니죠. 그치? 그러면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있었는데 얘가 몇 개를 받아서 두 개의 전자를 받아다가 뭐가 되었습니까? 수소 기체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반응은 어떻게 됐어? 전자를 얻었습니까? 이렇습니까? 잃었죠. 마그네슘이 일단 전자를 버렸죠. 전자를 잃었죠. 그치? 여기는 전자를 뭐 했다? 그치? 얻었다.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여기 있는 염산에 들어있던 수소는 전자를 얻었어? 잃었어? 얻었죠.
얻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었다? 산화. 환원이 되었다. 아니. 전자를 얻었으니까.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가 되었다? 환원. 그렇지, 환원이 되었다. 네, 여기 있는 마그네슘은 어떻게 됐어요? 전자를 잃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뭐가 되었다? 산화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반응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더라라는 거지. 이게 단순히 이제 전자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또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재밌는 거 하나 또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일종의 치환 반응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금속의 섭취 금속의 섭취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 해볼까 합니다. 너무 안쪽에 썼는데 좀 이쪽에 쓸게요. 금속의 섭취 섭취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속이 이렇게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금속이 생성되는 반응. 자, 또 이제 비커를 하나 가져다가 또 실험을 합시다. 오늘 되게 그림을 자주 그리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는 질산 은수용액이야. 질산 은수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내가 뭘 넣어줬냐면 이렇게 얘가 뭐냐? 얘는 구리예요. 구리를 넣어주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딱 넣어주고 좀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물이 파랗게 변해. 여기 물이 파랗게 변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로 허연들이 끼기 시작합니다. 허연들이 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해. 물은 파래지면서 여기 하얀 게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건 바로 금속의 석출이라고 때문에 구리가 수행성으로 빠져나가면서 은이 석출이 됩니다. 어? 저 이거 유튜브에서 봤다고? 아니요. 그럼요. 책에서 봤어요. 금속의 석출 반응인데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냐면 화학식을 써볼게요. HNO3 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누가 반응하냐면 CU 구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구리가 은이온 자리를 차지를 해요. 구리가 은이온 자리를 차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CU NO3 2 플러스 두 개의 H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리랑 은이랑 자리가 바뀌었죠.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 보면은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리 같은 경우는 Cu 입과 양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뱉었어. 그치? 은 같은 경우는 은이온 1과 양이었는데 뭘 얻어서?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개의 H 금속으로 이렇게 섭취를 된 거지. 응? 그쵸?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는 뭐 했고? 전자를 뭐 했고? 얻었어요. 잃어? 아니요. 잃었어요. 얘는? 얻었어요. 그치. 전자를 얻었다. 그럼 이 반응을 살펴본다면 여기는 HNO3에서 HNO3에서 뭘로? AG로 오면서 여기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고? 전자 얻은? 무슨 반응? 그치? 환원 반응이 일어났고 그치?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었어? 잃었어? 전자를 잃었죠. 그러면서 뭐가 됐다? 환화 상화가 되었다라는 거지. 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 이 반응에서 각각 산화된 물질과 산화된 물질과 그 다음에 환원된 물질을 찾아보자. 여기서는 뭐예요? 뭐가 산화되었습니까? 산화된 물질은 뭐야? 마그네슘이 산화되었죠. 그치? 네. 산화된 건 마그네슘이고. 환원된 물질은 뭐예요? 수소. HCl. 염산이 환원된 거죠. 염산이 환원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을 정리해보면. 산화된 물질과 그 다음에 환원된 물질.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본 다음에 여기서 산화된 물질은 뭐예요? 구리. 그치, 구리가 산화되었고 환원된 건? 질산은. 그치, A제너스 질산이 환원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우리가 산화와 환원을 나눠볼 수가 있겠다. 게다가 지금 여기서 반응들을 살펴보면 산화와 환원이 언제나 항상 뭐하고 있어요? 같이 일어나고 있지. 같이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 그래요. 반응은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더라. 알겠습니까? 네. 사람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알겠습니까? 네. 간단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도 결국엔 보자면 구리가 지금 여기서 양염되면서 정리가 된 거고 산소도 음이온됐잖아요. 네. 전자를 얻었고 전자를 잃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구리는 전자를 잃었고 얘는 전자를 얻었고 얘는 전자를 잃었지. 아. 그래서 산화가 된 거죠. 아, 네. 여기도 CO에서 산소를 얻으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전자를 잃어버린 거고 철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어떻게 해서 얻었잖아. 그래서 환원과 산화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관계다. 또 하나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돼. 뭘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여기 있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가는 중. 자, 여기는 Fe2O3가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환원됐지.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뭐 됐어? 산화. 얘가 환원됨으로써 옆에 있는 친구가 뭐 됐어? 산화가 됐죠. 그럼 얘는 옆에 친구를 뭘 시켰어? 산화를 시켜버렸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뭘로 작용했다? 산화제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 있는 CO는 어때? 일산화탄소. 그치. 뭘로 작용했다? 환원제로 작용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얼마나 산화를 잘 시키느냐 혹은 얼마나 환원을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진다. 라고 산화제로 쓰인 얘는 뭐가 크다?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환원제로 쓰였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뭐 시키는? 환원시키는 환원 력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 그렇게 보자면 여기 있는 구리와 은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요? 잠시만요. 구리랑 은 중에서요. 누가 더 힘이 셉니까? 같지 않아요. 구리는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요. 저기요. 이렇게 했을 때 은을 넣으면 반응 일어날까? 아니요. 아니란다. 왜 안 일어나? 구리가 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반응성의 차이.
그래서 이거를 금속들, 둘 다 금속이잖아요. 금속의 반응성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의 이온화 정도라고 또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리가 은보다 힘이 센 거지. 여기서도 마그네슘이 수소자를 찾아올 수 있는 건 마그네슘이 누구보다 수소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죠. 마그네슘이 누구보다 수소보다 더 뭐하다 힘이가 세더라. 이것도 뭐의 차이? 반응성의 차이다. 자, 그러한데 금속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클수록 뭐가 더 잘 되죠? 얘가 양현됐지. 얘를 양현에서 빼버렸지. 원자 형태로 바꿔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금속의 경우와 비금속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금속의 경우에는 무슨 특성이 있냐면 전자를 잘 갖다 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었잖아. 금속은 뭐 되고 양이온되고 비금속은 음이온됐잖아요. 전자를 갖다 버리는 성질이 강해.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잘 잃을 수, 그러니까 산화가 잘 될수록 금속은 뭐가 센 거냐면 반응성이 큰 거야. 산화가 잘 될수록 반응성이 큰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속성이라고 해요. 금속성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근데 비금속은 좀 얘기가 달라. 비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비금속은 뭐가 잘 될수록 환원이 잘 될수록 뭐가 큰 거야?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금속성. 알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각각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금속 같은 경우는 뭐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라는 얘기고 비금속은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 알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하필 우리는 그동안 산소 가지고 이야기한 걸까? 왜 산소를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동안? 제일 커서. 커서 뭐가 큽니까? 그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커요? 차이가. 말 그대로 산소는 뭘 잘 시켰지?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지. 네. 그럼 산소는 뭘로 작용했어? 우리가 산소라고 하는 건 그럼 뭘로 작용한다? 옆에 있는 친구를 산화를 시켜. 그럼 산소 자체는 뭘로 작용하는 거야? 산화제로 작용하는 거지. 그치? 그럼 뭐가 큰 거야? 산화력이 큰 거지. 그쵸? 비금속성이 강해요, 약해요? 매우 강하지. 예? 네? 아. 비금속성이 매우 강하죠. 비금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지구상에 있는 원소 중에서 비금속성이 몇 번째로 강하냐면 두 번째로 강해요. 첫 번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비금속이 강해. 얼마냐면 얘는 넘버 2야. 산소는 넘버 2예요. 애석하게. 우리가 그동안 산소로 반응시키고 있는데 산소는 넘버 2야. 그럼 넘버 1이 뭐냐? 그럼 넘버 1은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플로린이야, 플로린. 그렇군. 되게 재미난 일이 하나가 있어.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 산소랑 플로린이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로린 화산소를 만들어요. 아, 진짜? 플로린 화산소.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위에다 써줄게요.
내가 써줄게요. 예를 들어 O2 플러스 EF2 이렇게 반응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OF2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과 양유 두 개의 플로린화 이온으로 되어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유일하게 산소가 이길 수 없는 존재. 산소가 뭐 되어버렸어? 산화됐죠. 유일하게 산소랑 결합함에도 환원이 되어버리면 산소랑 결합했는데 얘는 뭐 됐어? 환원됐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 누구랑 만났을 때? 플로린 만났을 때. 산소는 플로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버가 제아의 은둔고수죠. 제아의 은둔고수. 그럼 왜 우리가 계속 산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건 산소가 지구상에 두 번째로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로린은 너무 또 반응성이 세가지고 웬만하면 다 결합한 상태로 존재해. 플로린 기체 F2. 플로린은 F2 이온자분자로 존재하는데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플로린은 찾아보기 힘들지. 그래서 산소가 플로린 대신에 최강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산화 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워서 보겠습니다. 왜? 지워봅시다. 왜? 아까워요? 나도 아깝네요. 쓱쓱 지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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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전화벨이 울리지? 자, 일상생활에 사나운 반응.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뭐예요? 그치,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뭐야? 네 개예요? 네, 총 네 개 있죠. 그 중에 세 개만 볼 거예요. 네 개 중에 세 개만 볼게요. 광합성과 호흡. 자, 광합성부터 보자면 어떻게 돼? 여섯 개의 CO2와 빠르게 볼게요. 그 다음 뭐 열두 개의 물 가지고 뭐합니까? 뭘 만들어? 빌에너지 이용해서 뭐 만듭니까? 뭐 만들어요? 포도당. 포도당 영양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 만들고 그 다음에 아 네 물질 끝나고 어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어차피 물 다시 나올 거 그냥 이것만으로 안 돼요. 아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봅시다. 예를 들면 12개의 물 있지. 네 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 물은 지금 봐봐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수소가 양이온이지. 네. 그다음 여기 산소가 음이온이죠. 이렇게 존재하죠. 응? 이렇게 존재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산소가 이온입니까? 여기는 원자 상태지. 산화이온에서 원자 상태로 돌아왔어. 네. 12개의 산소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뭐가 일어나냐면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개의 물을 써주는 거야. 요 반응을 정리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여기 있는 산소가 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여기 있는 이 여섯 개의 산소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열두 개의 산소가 이쪽과 이쪽으로 나뉘어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을 써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요? 여기는 여섯 개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원래 그래요. 이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CO2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탄소로, 여기 탄소가 1로 가면서 이 탄소가 이제 뭐 되냐면, 이때는 환원이 일어납니다.
얘가 플러스 1인데 12개, 마이너스 2인데 6개. 그럼 플러스 10이 마이너스 11이 되잖아. 네. 0으로 없어져.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잖아. 그래서 이제 플러스에서 0으로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이 된다 라는 거야. 광합성. 호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호흡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6개의 자 이렇게 뭐 돼? 포도당 있죠? 포도당. 포도당이 뭐야? 6개의 O2 플러스에 6개의 물 이렇게 들어갈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6개의 CO2와 그 다음에 12개의 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조금의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럴 때 산화환원이 어떻게 일어나? 여기 있는 탄소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지. 여기 6개인데 얻었잖아. 그러면서 뭐 되고? 이렇게 산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 있는 O2는 환원 여기 O2는 여기 이제 물을 형성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환원 이렇게 환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에서 산화, 환원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화석연료 연소. 자,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인데 이거는 가장 만만한 누구? 메테인 가지고 볼게요. 화학식이 제일 간단하니까. 메테인은 CH4죠. CH4가 몇 개의 두 개의 산소 분자와 연소 반응을 이렇게 뭘 만들어? 두 개의 물과 하나의 CO2를 생성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될 때 자 여기 있는 메테인 일단 산소는 어때요? 일단 산소는 어때요? 응? 산소는 어떻게 됐어? 여기 들어갔죠? 환원되죠? 환원 환원됩니다. 여기 있는 산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각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다? 환원 이렇게 전자를 얻으면서 뭐가 되냐면 환원이래요. 그치? 네. 그럴 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쭉 넘어와서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산화가 되는 거지. 산화가 되는 거죠. 여기 수소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산소를 얻었잖아요. 어쩌면 이제 여기도 이제 산화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알겠습니까? 여기 산화 반응은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에 뭐? 철의 재련. 철의 재련 과정인데. 철의 재련 과정은 아까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그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 아까 그렸던 이 그림 있죠? 네, 이게 그림이. 네, 그거예요. 요겁니다. 자, 순수한 철을 뽑아내. 여기로 이제 순수한 철 나오고, 여기로 이제 아까 얘기한 불순물, 슬래그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뭐 넣어준다? 뭐 넣어줬어? 철과 흙사. 철광석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기본은 Fe2O3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다른 불순물이랑 섞여 있어요. SiO2랑 귀산형광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를 해줘야 돼. 아, 섞여요. 그래서 귀 제거 과정에 어떠한 순서대로 일어나냐면 순서를 한번 적어둘게요. 자, 맨 처음에는 자 여기는 C 있죠, C. 코크스가 누구랑 산소랑 반응해서 뭘 만드냐면 그러면 ECO 일산화탄소를 먼저 만들어요. 알겠죠? 네. 만들고요. 두 번째 과정은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Fe2O3 철광석이랑 누구랑 일산화탄소가 만나서 뭘 형성하냐면 두 개의 Fe와 철과
다음에 3CO2.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겠나요? 다음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CaCO3. 열분해가 돼요, 열분해. 열에 의해 가열을 하면 이게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냐면 CaO 산화칼슘과 CO2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반응. 여기 있는 산화칼슘을 이용을 해요. 자, CaO 얘는 뭘 제거해주면 여긴 SiO2를 제거해주는 거야. 균형은 SiO2를 만나게 되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Ca SiO3 얘 이름이 뭐냐면 슬랩이에요. 그래서 아까 불순물 이렇게 제거해주잖아요. 다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CO2, 여기 CO2, 이건 다 어디로 공기 지금 날아가 버리겠지? 남는 건 뭐만? 철만 남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산화하는 관계를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 있는 코크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산소를 얻었지? 네. 그럼 뭐 됐다? 빨간색은 산화죠? 산화 되었죠?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됐어? 산소 분리됐으니까 무슨 반응? 환원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 여기 FeO3입니다. 일단 3CO는 어떻게 됐어요? 산소를 얻었잖아. 네. 그럼 뭐 됐고? 산화. 산화되었고.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환원. 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옮겨져서 뭐가 되었다? 환원이 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전자가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 그대로 칼슘이면 칼슘이면 그대로고 산화이온 그대로고 그 다음에 탄소 그대로고 다 그대로잖아. 네.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변한 게 없어. 나중에 전자의 양형과 음형의 수를 세보면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인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반응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중화 반응까지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맞지만 안 그런 반응도 굉장히 많더라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산소에 의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사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정리 되죠? 네. 어렵지 않지? 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엄마 아버지들.